50이라는 나이가 많은 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세상 못할 거 없는 그런 나이고 도전해서 다 이룰 수 있는 나이입니다. 5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통해서 기회, 운, 그리고 돈 모든 것들이 다 오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말 덕분에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 말 때문에 삶이 힘들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1호선도 3호선도 아닌 2호선입니다. 저는 25년째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과 행복을 주기 위한 MC라는 일을 하고 있고요. 50에 말하기는 달라야 합니다. 저자입니다. 그 50이라는 나이가요, 인생 100세 시대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회사에서 혹은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근데 저도 올해 50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마음은 뭔가 다 할 수 있고, 예, 도전할 수 있고, 열정도 많고,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나이지만 약간의 체력적으로 예전과 다른 것을 좀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한 50년을 살아보니까 이게 제가 제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말하기 능력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을 통해서 기회, 운, 그리고 돈 모든 것들이 다 오더라고요.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꼰대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0이라는 나이에 혹은 50이 아니더라도 60, 또 40, 30, 20 젊은 꼰대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말하기 능력을 조금만 키운다면 본인이 가진 그런 가치를 세상이 원하는 필요와 서로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이 말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50이냐면 요즘 또 나이가 들고 자신이 경험과 노하우가 많다 보면 사람들에게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50%만 이 말하는 50에 말하기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말하기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저는 크게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하려는 얘기가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너무 내가 잘 하려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무 잘 보이려고 예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말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고 말을 잘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내가 그 말하기에 대한 소재를 직접 많이 한번 생각해보고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내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재밌었던 일이라든지 뭐 인상 깊었던 일이라든지 뭐 역사적인 일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취미라든지 사생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한번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종이나 메모지에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인풋이 충분하게 됩니다.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앞에 사람에게 내가 너무 멋있어 보이고 말을 잘하고 그런 마음들은 약간의 그냥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조금 내려놓고 앞에 사람이 내 얘기를 잘 경청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만 갖는다면 사람들 만나서 말하기에 어렵거나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이런 일들은 많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만나면 상당히 어색하죠. 그렇죠? 누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의 어색함이 깨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얼음이 깨진다.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어떻게 빨리 깨느냐가 그날 대화, 그 시간의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비법, 네, 그런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전에는 뭐 1분, 2분에 첫인상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다면 지금은 1분, 2분이 아닙니다. 그냥 한 10초, 5초 만나는 순간에 첫인상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낍니다. 상대방이 내 편인지 다른 사람 편인지 나를 안아줄 사람인지 나를 공격할 사람인지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에 만날 때 내가 웃으면서 그 사람을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스 브레이킹이 급속도로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 없잖아요. 미소를 짓는데 이분이 나에게 공격을 하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거나 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리액션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공감이거든요. 근데 공감을 잘 하려면 일단 상대방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경청을 해야지 리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좋아요. 근데 내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를 안 들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손톱을 깎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무시당하는 것 같고 정말 기분 나쁘고,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너무 밝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또 고개도 이렇게 막 끄덕거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또 웃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요.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첫인상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 얘기할 때 잘 듣고 또 경청하고 내 리액션, 좀 반응을 해준다면 상대방이 나에 대한 호감이 정말 급속도로 상한가를 칠 겁니다. 원래 그 꼰대라는 뜻이 그냥 어른이라는 이런 뜻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 꼰대라는 의미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꼰대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꼰대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과거 얘기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건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본인의 얘기가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의 경험이 이 세상 모든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젊은 세대라든지 다른 사람 얘기를 아예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를 조금 들어야지 해결책이 나오는데 그냥 본인의 할 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을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 그 꼰대라는 분들이 바로 얘기를 해서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아이 꼰대, 그리고 아예 그냥 말을 이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꼰대는 자기가 꼰대인 줄 몰라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모임에는, 우리 조직에는 꼰대가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본인이 꼰대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꼰대가 아닌지를 좀 자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숫자를 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런 말을 나는 자주 한다. 2번, 요즘 애들은 말이야 라고 말한 적이 최근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후배나 자녀에게 나 때는 말이야, 나 옛날엔 이랬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요즘 세대의 생각이나 행동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섯 번째입니다. 후배에게 일을 맡기기보다 내가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울 때 귀찮다고 느낀다. 일곱 번째, 대화할 때 내가 주로 말을 하는 편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내가 바로 해결책을 알려줘야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여덟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한 몇 개 정도 해당되시나요? 한 네 개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내가 꼰대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지금 해당되는 그런 이제 문항보다 좀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상대방 얘기를 진심으로 나라고 생각하고 입장 바꿔서 일단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 일단 관심을 보이고 호응도 해주고 리액션도 좀 해주고 마음 아픈 얘기는 같이 공감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얘기를 해줄 때도 이해 간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당신 생각도 옳지만
내 생각에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라는 권유형과 선택지를 하나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식의 대화법을 취하면 어떨까? 그러면 좀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횟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 저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걱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할 때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된다. 갑자기 나에게 마이크로 오니까 나는 어딘가에 숨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공포인가 봐요.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말을 하는 게. 근데 제가 이제 25년 정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노하우가 생겼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긴장될 때 좀 해결을 많이 하고 주변 분들 또 저를 찾아온 분들에게 해결해 주는 해결 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내 몸 자세거든요. 내가 긴장이 되고 떨리면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위축이 돼요. 위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떨린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있으면은 내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린다면 그때 정신을 차리고 내 몸을 한번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몸을 반대로 한번 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도 한번 펴보고 이게 거북목 나온 목도 위에서 누가 마치 땡기듯이 이렇게 피고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 그 떨림이 정말 기적처럼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TV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보시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들의 그 화면을 보잖아요. 모두가 다 가슴을 이렇게 펴고 있고 고개도 좀 들고 있고 자신감 있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말 잘하기는 발음 발성을 잘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말 잘하는 사람은 말에 마음이 묻어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것 같지도 않고 나에게 뭐 좋은 어떤 조언이라든지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거를 안겨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그 말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묻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바른 생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나 이게 자연스럽게 말에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정말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인간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잘한 건 자신감을 좀 만드는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이게 상대방이 두렵거나 긴장을 하고 하면 상대방한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자신감을 좀 키워야 되는데요. 자신감 키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좀 일어나서 거울 다들 보시잖아요. 거울 보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목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거울을 딱 보고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MC라고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MC다라는 거를 한 10번 정도를 외칩니다. 그 외치는 순간에 정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를 얼마나 더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림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자신의 모습도 한 번씩 써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목표 있잖아요.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직접 한번 해서 이뤄보는 겁니다. 성취욕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굽혀기 두 번,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사람들 만나서 밝게 인사하기, 그리고 내 이름을 상대방이 기억할 수 있게 내 소개 하나 만들어서 직접 해보기. 이 자기소개 있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뭐 길어야 10분? 많이 생각하면 한 30분? 이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근데 이 30분 투자해서 자기소개 하나 딱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평생 사용합니다. 평생.
처음에는 물론 쑥스럽고 긴장되고 떨리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내가 그냥 안녕하세요 저 누굽니다 아니면 혹은 그냥 명함만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는 지하철 2호선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2호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 맞게 여러분의 자기소개를 한번 한다면 누군가를 만날 때 첫 순간에 네 긴장되는 것도 없어지고 상대방이 오, 이 사람 너무 유쾌한 사람이네 재밌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서 내가 말하기에 대한 성공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100명, 1000명, 10000명 앞에서도 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 말 중에서 사람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고 자존심 상하는 게 있어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내 이름. 내 이름을 상대방이 틀리게 부르잖아요. 그럼 정말 자존심 상해요.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함 같은 거 받으면 좀 자신만의 기억할 수 있게 좀 메모를 하거나 상대방과 연상되는 것들을 조금 거기다 적어놓거나 생각을 해서 상대방 이름을 좀 부를 때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도 좀 사실 그런 실수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행사 MC 같은 일을 이제 하다 보면 많은 지역을 가는데 그 행사 사회를 보러 그 울진에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이크를 잡고 앞에 나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네, 저는 2호선입니다. 이렇게 울산 앞바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했는데 분위기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 앞에 한 1000명, 2000명 정도가 앉아 있었는데 막 쑥덕쑥덕쑥덕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 앞에서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멀리 있으니까 들리진 않지만 입으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했는데 거기가 울산이 아니라 울진이었던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기분 나쁘죠. 자기는 울산 국민인데 울산 앞바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사회자가 그래서 정말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야 내일은 절대로 내가 울산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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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밤새도록 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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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이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둘째 날이 딱 됐어요. 마이크를 잡고 딱 마이크를 잡고 나가자마자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려고 너무 실수 안 하려고 해서 그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때부터 제가 매년 울진에서 그 행사에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날 이후로 다시는 울진에서 저를 안 불러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울진의 행사로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잖아요, 이름은. 근데 앞에 사람이 내 이름을 자꾸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2호선인데 3호선 씨. 4호선 씨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다시는 그분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만날 때 상대방 이름을 정확하게 좀 기억해서 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뭐 기회, 돈, 운 모든 것들이 다 찾아오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 말 덕분에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는 이 말 때문에 삶이 힘들어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말 한마디를 직접 해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이라는 나이가 뭐 사회에서는 꼰대라고도 얘기하고 많은 나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뭔가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세상 못할 거 없는 그런 나이고 도전해서 다 이룰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인생 전반 후반이면 후반전 시작하는 그런 나이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이 시작하는 모든 것에 이 말이 아주 어려운 문도 열어주는 열쇠가 분명히 될 겁니다. 말 덕분에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게 변하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